이 180분 봅시다. 4에서 마이너스 2분의 5,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 대한 세제곱, 마이너스 1.4. 그 다음에 5분의 4 중에서 서로 다른 몇 수? 몇 개의 수? 세수를 뽑아서 곱한대. 세수 뽑아서 곱하는 거야? 짜잔! 곱하기. 짜잔! 곱하기. 짜잔. 맞아요? 이때 가장 큰 거 A, 가장 작은 거 B라고 했을 때 A 플러스 B의 A 값을 갖다 구하라 라고 얘기했지. 일단 요거 좀 골치 아프니까 바꿔볼까? 얼마로?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 됐어요? 자, 그럼 보세요. 음수가 몇 개나 돼? 4개 중에서. 3개. 3개나 되죠? 자, 그럼 보세요. 만약 가장 작다. 가장 작다. 즉, B라고 하자. A부터 할까? 가장 크다. 라고 한다면, 그 다음 가장 작다라고 한다면, 각각이 나올 수 있는 경우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 자, 가장 크다는 어떻게 나오면 돼? 음수가 몇 개? 양수가 3개 또는? 가장 크다라고 한다면, 뭐 하면 돼요? 원래 양수가 3개 또는 음수 하나에 양수 2개. 미쳤죠? 음수 2개에 양수 1개죠. 맞아요, 맞아요. 근데 위에 첫 번째 건돼안 돼? 안 돼. 왜안 돼? 음수가 세 개. 음수가 양수가 3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요것만 되겠네? 맞아, 안 맞아? 그럼 이거의 값은 어차피 부호가 뭐야? 플러스가 되겠지. 선이 이해 갔어? 그럼 플러스니까 양수지. 그 양수 중에서 가장 큰 거니까 절대값이 어떤 건데요? 커야 돼. 가장 크면 되겠죠? 근데 곱할 거지? 그럼 곱해서 절대값 큰 거면? 절대값이? 클수록 좋은 거지. 이해 가는가? 그 음수 한 개, 두개 중에서, 음수 세개 중에서 음수 두 개를 뽑아야 되지. 여기 음수 세개 중에서 음수 두개 뽑아야 되잖아? 그두 개는 절대값이 어떻게 말하면 돼? 그렇지, 얘들아. 그런 생각인 거야. 그렇게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아, 어차피 이놈의 새끼는 양수가 나올 건데, 양수는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좋구나. 양수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뭘 써줄 수밖에 없어. 여기는 5분의 4를 써줄 수밖에 없어, 어차피. 그치? 근데 음수를 셋 중에 두 개를 뽑아야 되는데, 어차피 양수가 나오고, 그 중에 가장 큰 거니까, 절대값이 큰걸 찾으면 되겠구나.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5,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4 중에서 절대값이 제일 큰게 뭐야? 마이너스 8이지. 마이너스 8을 일단 써주고, 그 다음 얘랑 얘 중에서.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1.4가 절대값이 더 크네요. 맞지? 마이너스 1.4가 절대값이 더 크네요. 2분의 7. 맞네. 2, 2, 4. 어? 이거 5분의 7이야. 절대값이 큰 거라니까? 마이너스 2네. 마이너스 2분의 5가 더 크지. 그지? 마이너스 2분의 5. 선을 이거 괄호 안 쳐주는 거 계속 주의해. 알겠죠? 그럼 이거 계산하면 A값 나오겠다. 맞아요, 안 맞아요? A값 계산해 봅시다. 부호는 일단 플러스니까 됐고요. 플러스 플러스 되겠죠? 맞아요, 안 맞아요? 2, 1, 2, 2, 4, 8. 5, 1은 5, 5, 1은 5. 답 얼마? A는 16. 작은 거 찾아봅시다. 작은 것도 똑같아요. 작은 걸 찾으려고 해. 작은 걸 찾으려고 그래. 세수를 곱해서 작은 거. 그죠? 그 음수가 나올 수 있으면 음수가 하면 되겠죠?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면 양수 범위 내에서 찾아줘야 되지만, 음수가 나올 수밖에 없으면 음수 범위 내에서 찾아주면 돼요. 알겠어요? 그냥 음수가 나올 수밖에 없죠? 어떤 경우에 있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또는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인데. 맞아? 근데 양수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밑에 거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네가 생각해 볼수 있는 건몇 가지? 위에 거첫 번째, 세 가지. 아니, 이거 한 가지. 그리고 여기 음수니까 음수 싹다 써버리면 되지. 그럼 여기다 뭐 쓰면 돼? 마이너스 2분의 5 곱하기, 여기는 얼마? 마이너스 8 곱하기 얼마? 마이너스 1.4. 괄호 쳐주고 꼭! 부호는 뭐예요? 마이너스가 될 것이고. 맞아요, 안 맞아요? 얘 마이너스 5분의 7이죠? 그럼 얼마 나옵니까? 얘 5, 1은 5, 5. 2, 1은 2? 안 되네. 5, 2, 4, 8. 이렇게 되나요? 그럼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8 이렇게 나오겠네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마이너스 28. 그랬을 때 a 플러스 b의 값이니까 답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0. a 플러스 b의 값이니까 a 플러스 b의 값은 16 플러스 마이너스 28이죠. 답은 얼마? 마이너스 마이너스 10. 12. 여기서 잠깐만 선우야. 얘가 만약에 시험 문제가 나오잖아? 그러면 선우는 여기 노란색으로 칠했던 여기 있지. 이런 경우들이 있지만 양수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써줘야 돼. 왜 이걸 찾는 건지. 이해가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가장 큰 것을 A, 가장 작은 것을 B, 이런 식으로 하고 A 플러스 B의 값을 쓰라고 했죠?
그러면 선생님 말 절대 명심하세요. 이런 유의 문제가 나오면 A는 뭐냐? B는 뭐냐? A-B는 뭐냐? EA 플러스 B는 뭐냐?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오잖아? 그럼 반드시 맨 끝에다가 A는 뭐다? B는 뭐다? 그래서 A 플러스 B는 뭐다? A, B라고 문제에서 주어진 그 문자가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숫자 밝혀주는 게 중요해. 그리고 최종적으로 원하는 답 써줘. 손을 할 거냐? 네. 이거 조심해라. 네. 오케이.